선순위 가압류 가처분도 이제 기준권리 다음에 보통 많이 그러니까 생각나나요? 다시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선순위 가압류라고 그러는 거는 네.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선순위 가압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빠른 가압류가 기준권리가 됐든 그러니까 그 기준권리도 더 앞선 가압류가 있다면 그게 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아는 사람은 네. 선순위 가압류라는 얘기는 없고 네.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인수가 되는 거죠. 네. 기준권리가 안 되는 거니까 가압류는 네. 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가압류는 이제 날짜 가장 앞선 게 기준권리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압류가 있고 여기 있는 압류가 두 개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가장 앞서 있는 압류가 네. 그 저기 막 가압류가 됐도록 가장 앞선 가압류가 기준권리가 되는데 네. 후순위 기준권리가 돼서 앞선 가압류를 인수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게 기준권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선순위 가압류는 없지만 그 대신 네. 선순위 가등기든지 네.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거죠. 네. 아 그것들은 제가 이제 뭐 떠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시 말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 이런 거죠. 부부가 이혼했어. 네. 이혼을 하는데 어떤다? 설정이 뭐 돼서 이제 부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없다. 네. 그럼 얼른 그 살고 있는 아파트 어떤가 가처분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어떤다? 나 돈 달라. 네. 이렇게 하면 그 가처분 내 있는 거지. 후순위가 압류가 됐던 그건 뭐 선순위 어떤다? 그 부인이 네. 가처분 해놨기 때문에 그건 인수가 돼야 된다. 아, 제척 기간이란 거는 뭔가요? 아 제척 기간인 건 네.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해놨, 이제 가압류를 해놨죠. 네네네. 또는 가등기를 해놨죠. 네. 그런데 네. 가등기나 가압류 해놓고, 네. 자, 가압류는 왜 해요? 가압류는? 가압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주세요. 가압류하는 이유. 이거 처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이건 목사자님한테다가 돈 받을 게 있어. 네. 그런데 내가 돈을 달라고 청구해서 판결문 받으려고 했었더니 네. 그 돈, 뭐야? 그 안에 팔아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그 가압류를 해놓는 거죠. 네. 그 가압류한다는 얘기는 내가 소송을 해서 돈 받을 게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예.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렇죠. 제 권리를 방해한 거죠. 저기 우리 이중 사장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 네. 근데 이건국 사장이 대출 받으려고 그래. 그래? 네. 내가 이금 사장 아파트 가압류 쳐버린 거야. 네, 네. 대출 안 해주는 거야. 네. 그러고 난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네. 그럼 억울하잖아. 그쵸.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너가 가압류 했으니까 네. 가압류를 했으면 어디다? 소송을 해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제척기간이라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네. 3년이 지나면 그 가설을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 해서 여기는 가압류를 해놨는데 네. 3년이 지났는데도 써먹지 않았으니까 이 가압류 지어주십시오. 아~ 가등기를 해놨단 말이야. 아~ 가등기는 10년이야. 네네네.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등기를 네. 써먹질 않았어. 네. 10년 지났으니까 이 가등기 어떻게 된다?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제척기간인 게 아~ 자기한테다 권리가 있는데 네네. 일정 기간 써먹지 않고 그대로 둬서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둬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방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지우게끔 할 수 있는 아~ 것이 그것이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인수받을 네. 아까 보면 선순위 그 뭐 가처분이든지 가등기가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제척 기간이 지났다. 네. 그럴 때는 내가 낙찰을 받아갖고 소송에 의해서 그걸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입찰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럼 제척 기간은 이거는 내가 지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소송해야 되는 거죠. 그럼 소송을 했을 때에 네네. 상대편이 아니다. 나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 받을 게 있다. 그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응대할 수도 있고 응대 안 하면 그냥 바로 어떤다? 지워진다 이런 얘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공유자 매수권, 아까 그 이제 뭐 지분 경매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아내 거 나왔으니까 남편이 그걸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야? 그렇죠, 공유자가. 네네. 매수를 하는데 네. 가격 얼마가 결정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로 지분으로서 네. 어떤 사람이 낙찰 받았으면은 낙찰 받은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 공유자가 나와서 네.
공제 우선 매수 하겠다라면 네. 그 낙찰 받은 가격에 네. 똑같은 가격에 공유자가 먼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그게 뭐예요? 공제 우선 매수라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있어야 되나요? 아, 그것은 네.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네네. 서류로 신청할 수도 있고 네네. 현장에서 손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이 그걸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데 네네. 서류를 내면은 네. 공표가 됐죠. 네. 공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7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네네. 때에 공제 우선 매수 신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서류로 신청했는데 가봤더니 아무도 만약에 낙찰 안 받으면은 네. 가격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반드시 한 번만 써먹지 두 번은 못 써먹게 돼 있다는 네. 얘기인데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네.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면은 네. 경매가 다 끝나고 나면은 네. 제가 거기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인데 네. 이번에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서류를 신청했는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니까 최저가를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7천만 원이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가야 돼. 오. 서류를 냈을 때는 네네네네. 근데 만약에 서류를 내지 않고 네. 법을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 누가 7,500만 원 낙찰 받았다 그러면 공유자 매수 신청합니다 하면 되고 네네네. 아무 낙찰 안 받았어. 네. 그 아무 소리 없고 집에 왔다가 네. 7천만 원 떨어져 갖고 이제 4,900원이 떨어져서 그때 또 가서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는 서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즉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서류를 집어넣게끔 되면 만전에 그쵸. 공개됐으니까 네. 아이 그거 가봐야 또 공유자가 우선 들어올 거야 하고 네.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네. 한번 그렇게 신청할 때 그거를 밖에 못 써먹는다는 얘기고 아무 서류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네. 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감정가가 11억이었고 네. 한번 입찰 돼가지고 뭐 8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8억이 되면은 이때 시세가 10억 2억이 남으니까 내가 일단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걸어놓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건 공유자 매수권이 내가 가도 입찰해도 소용 없겠네. 그렇죠. 안 가면 아무도 없으면은 내가 8억 이걸 사는 거네요. 그렇죠. 8억 주고 반드시 사야 돼. 아, 근데 만약에 네. 그냥 사지 않으면은 네. 그 사람은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없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입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네. 한 30%는 들어와요. 30%는 들어와요? 네, 30% 들어온다는 게 그 서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거예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지켜보다가 들어오는구나. 네, 지켜들어오는 거죠. 한 3, 40%는 네. 들어오고 2분의 1 지분이면은 네. 6, 70%는 들어오고 한 6, 7명 지분이면은 네. 한 1, 20% 들어오고 그럼 대부분 그 서류로 하진 않나 보죠? 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있어요. 뭐. 행정소송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이제 우리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법이 있죠. 네.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국회 만들죠. 네. 국회에서 만드는 걸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죠. 그쵸. 그건 누가 만들죠? 그건 청와대 행정부에서 만들죠. 행정부에서 네.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네. 각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지침을 내려줄 때에 그 다시 말하면 조례를 또 만들어요. 네. 가장 집안. 그러니까 네. 법이 있고 네.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법과 시행령과 조례가 있으면은 다 되는 걸로 일반인들은 판단하는데 그쵸. 법과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또 뭐가 있나 하면 담당자의 주관이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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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건축법에 의해서 네. 건축법상 도로는 네. 4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땅을 샀거든요. 네. 땅을 샀는데 그 도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 쪼가리 땅을 도로에 접한 땅을 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합치를 했어. 네. 그러니까 내 땅이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깔때기처럼 생겼는데 네. 밑에 부분은 6m를 접했는데 네네. 깔때기로 붙어본 아~ 부분은 공이 2m밖에 네네. 안 돼. 땅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네네. 그러면 네. 어떤 담당자는 뭐 도로에 6m 붙었으니까 건축허가를 해줄게요. 네네, 이런 담당자가 네네. 있고 네네. 아 여기
도로상 6m 비탄데 여기 들어온 곳이 2m밖에 없는 네. 골목이잖아요.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더 넓혀서 4m로 만들어야지 해가 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담당자의 주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농지증이든지 뭐든지 간에 네. 땅의 가격이 결정되는 게 왜 가격이 뭘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아, 그 땅의 권리가 무슨 권리? 잠깐만요. 사용의 권리. 사용의 권리 네. 중에서 가장 큰 게 인허가야. 네. 그러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땅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네.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지금같이 네. 그렇죠. 지금같이 보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담당자의 주관, 아니 나는 이거 못해줘. 난 해줘. 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네가 못해준다 그러면 이건 뭐야? 법으로 가보자. 행정소송으로 가보자.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m 때문에 안 해준다는 담당자가 있으면은 작가님이 다 이제 사례들 찾아가지고 그렇죠. 아, 여기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네. 판사님을 네. 우리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된다. 그게 맞는 틀이만 가지고 결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정관 예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닌데 네네네. 하여튼 간에 어떤 식으로 써서라도 판사님을 설득을 잘 시키고 법의 논리에 이게 맞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 주어서 판사님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네 얘기가 법의 논리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담당자가 법과 시행령과 조례는 맞는데 네.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안 해준다고 할 때는 네. 할 수 없이 그럴 때 푸는 방법은 행정소송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제 그 판사님한테 갈 때 2m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전국에 어떤 관청에 허가를 해줬다 이 판례를 붙이면은 아 법원에서 사전에 이런 판단이 있었구나 하고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판결을. 그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지인데. 네. 우리가 농지 취득을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영농계획서를 써야 돼요. 네, 그렇죠. 영농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보게끔 되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거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네. 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에 네.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농지증을 안 해줘가지고 그거를 농사를 질 수 없게끔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빚을 진 사람이 네. 자기 빚을 갚지 않으려고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면 얼른 무허가 건물 하나만 지어놓으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무허가 건물 지어놓은 걸 가지고 채권 회수를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원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낙찰자가 그걸 낙찰받아서 건물을 허물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네. 땅 주인이 그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서는 어떤다? 그 건물을 허물게끔 하지도 않으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면은 결국 불법으로 든다? 조장하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판사님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는데 원상복구, 다시 말해 건물을 허물고 원상복구 시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판결문을 내는 것이 네.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농지할 때 이런 사례지 않냐 해줘라 이해하는 겁니다. 어차피 소송 가면은 해주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판례가 있고 뭐 했다다 보니까 원상 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라. 그럼 농지를 받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건물을 허물고 하는 것이죠.